와. 아, 근데 이런 색이야. 전통 육개장 같지 않아? 아, 전통? 아, 이게 또 이 집에서 육개장 맛있겠네, 이거. 아, 말아서? 아, 그거 말해서 먹을 거니까. 말아서? 그거 어떻게 먹어? 우리는 그냥 저는 그렇죠. 네. 마지막. 저쪽은 찍먹 구먹이네, 예를 들면. 저긴 구먹이고 우리는 찍먹이고. 와, 전통이 우와. 저걸 양지라 그러나? 와, 양지랑 사태. 사태 아니고. 사태. 어, 여기 그것도 있고, 고사리도 있는 거죠. 고사리. 네. 고사리 있는 거. 토란색 있죠. 토란색 있어. 오. 와. 진짜. 아, 얼큰하겠다. 와, 진짜. 나 파를 먹어보고 싶어. 파. 파가 진짜 큼지막한. 깊다. 깊어. 깊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깊게 육개장 본연의 맛이 딱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육개장 기본의 맛을 살렸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칼칼한 맛. 그렇죠, 그렇죠. 깔끔하게 칼칼한 맛. 마지막에 먹기 너무 좋고. 자극적이지 않나요? 네. 어떻게 기름이 뜨는데 기름지지가 않지? 그러게요. 약간 이 육개장은 기름이 좀 떠있어서 아, 기름 좀 진가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칼칼함? 약간 막 이것저것 막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이런 이제 고명 같은 거를 양념에 버무려서 재워놨다가 그런 육수를 불려서 살짝만 끓인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아주 담백한 맛. 네, 네. 잘 먹네. 그게 뭐였지? 맞아, 맞아. 앞쪽이 얹어가지고. 와. 무슨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사전조사에서 뽑았던 원픽이 불기름 막국수였잖아요. 그럼 우리 검증단님들의 원픽은 무엇입니까? 제복쟁반에 원픽을 주고 싶어요. 그 아, 제가 예상했던 국물의 이런 어묵쟁반이 아니라 뭐 이런 스타일의 각종 그 고기를 섞어서 이렇게 맛을 내는 거 보고 또 보쌈김치가 여기 담겨져 있었고 하시는데 어리굴젓 이런 거의 조합이 전 이걸 원픽을 하고 싶어요. 제복쟁반. 오, 제복쟁반. 너무 놀라움에 미치셨어요. 진짜. 사실 저도 제복쟁반. 아, 만장일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우주가 담겨 있듯이 많은 걸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채롭고 보는 맛도 있고 먹는 맛도 있어서 저는 이게 더. 아, 맞아요. 오셔서 이것도 드셔보시고 뭐 디기린 막국수 드셔보시고 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